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많은 직장인이 여전히 사내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지난 9월 4일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직장인 1,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직장인 15.3%가 폭행,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한 폭행, 폭언 제보 516건 중 직접적인 물리력이 행사된 폭행 피해 사례는 65건으로 일터에서 맞았다는 상담이 월 평균 6건씩 들어왔습니다. 또 괴롭힘의 유형으로는 24%가 모욕, 명예훼손, 20.2%가 부당한 업무 지시를 꼽았는데요. 폭행, 폭언의 비율은 이보다 낮았지만 직장인 10명 중 1명 이상이 폭력에 노출돼 있었습니다.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일터에서 폭행 피해를 봤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사용자가 가해자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서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